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5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의 중에 있는 자를 치되. 아멘. 1절에서 심령을 부추겨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심령이라는 단어가 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숨, 그러니까 바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심령에 바람이 한번 불어나면 새로운 세력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이 멸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 대접, 일곱 가지 재앙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일하시면 바벨론 같은 강력한 나라도 한 방이면 훅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동일한 바람으로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불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마른 뼈도 살아납니다. 나중에 에스겔서에서 나옵니다. 다 죽어 있는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부니까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믿으면 있으면 동일한 바람으로 살리는 바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동일한 바람으로 죽은 바람이, 심판의 바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에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유다는 다시 살아나 그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성령의 바람으로 마른 뼈 같은 인생들도 다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아멘. 지금은 추수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 말씀과 함께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